만들어봤습니다. 요거 내용은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좀 부탁을 좀 해가지고 좀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가 남자아이가 있고요. 한 3살 정도 됩니다. 네. 기저귀와 밤기저귀 16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. 저희 아들이 밥을 잘 못 먹습니다. 그래서 우유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우유를 많이 좀 먹고 있는데 그게 한 15만원 정도 로션, 선크림과 아기 세제, 아기 식비 또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어서 특별활동비는 6만원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이한테 들어가는 고정지출 비용만 63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가족은 또 아이만 있는 게 아니죠. 저희 어른들까지 다 포함을 좀 해보니까요. 네, 어른 식비 30만원. 아, 지금 요즘 물가에 30만원 정말 좀 저렴하게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사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그 경기도에 있지만 회사는 진주에 있습니다. 그래서 노동자 사무실도 진주에 있기 때문에 식비가 좀 보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또 전기, 수도, 가스요금 저희 집이 발전소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전기세제 할인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 한 25만원 정도 그다음에 그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와이프하고 저는 선불유심을 사가지고 한 달에 4만원씩 해서 두 명이 8만원의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출, 대출 및 기타 지출 비용, 차량 유지비 등이 한 달에 한 112만원 정도가 나갑니다. 그래서 총 합쳐보니까 고정 지출 비용이 한 달에 나가는 게 238만원 정도가 됩니다. 그 밖에 아이 영양제, 또 병원비, 약국, 조익은, 또 여행, 종교활동 비용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현재 그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? 9,620원. 현재 시급이 9,620원이고요. 하루 8시간,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한 달을 계산.